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새 100명이 늘면서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라임펀드 로비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한 음성 메추리 농장 반경 3km 내에서 살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일제 검사는 반경 10km까지 확대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일주일 사이 100명 이상이 늘어난 점인데요. 제천 가족 모임과 청주 당구장 등 기존의 연쇄 감염 잦아드는 반면 새로운 감염고리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열흘 넘게 일상생활을 한 충북 488번 확진 환자의 거주지 음성입니다. 벌써 가족 가운데 초등학생 손자녀 2명과 80대 노모가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 300여 명도 검사해봤더니 이웃은 물론 면사무소 공무원까지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소 면사무소 등 확진 환자가 다녀간 시설들이 일시 폐쇄됐고 감염자가 나온 초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방역 당국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 90일간 확진 환자가 없었던 영동에서도 엿새 만에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환자를 접촉한 식당 부부가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남편을 만났던 60대도 뒤이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추가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주 역시 새로운 집단 감염 고리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걸렸는지 밝혀지지 않은 50대 확진 환자의 유치원생 자녀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직장 동료들도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다행히 초등학생 포함 일가족 5명이 확진돼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시립교양학단 단원 관련 추가 감염 사례는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양학단과 사무단원 관련 부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157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제천에서도 어제 확진된 50대의 가족과 접촉자가 연이어 감염돼 연쇄 전파 고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폭발적인 지역 확산을 일으킨 가족 모임발 전파와 요양원 직원발 감염은 각각 격리자 한 명씩에 그쳤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확산의 고리는 대부분 끊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간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두 자릿수 확산세를 이어간 충북. 분수령이 될 주말을 앞두고 오늘 밤 자정부터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면적 관계없이 모든 카페가 포장과 배달만, 식당도 밤 9시를 넘으면 테이블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라임펀드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부장판사는 라임펀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위원장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고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역인 정정순 국회의원에 이어 윤갑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두 정치인이 몸담고 있는 청주 상당선거구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정가에서는 정정순 국회의원의 보석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의 태도를 고려하면 정 의원의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갑근 위원장은 총선 패배 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으며 재기를 노렸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주 상당 선거구에서는 여야 두 유력 정치인의 구속으로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후보군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담은 제품도 팔 곳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이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만들면 정부가 판로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조달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조달까지 선언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올해 조달청 혁신 조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송용 음압 캐리어입니다. 외국산에 비해 가볍고 가격도 절반 수준인데 환자가 탄 상태 그대로 구급차에 싣고 CT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2차 감염을 막는 핵심 장비로 코로나 여파로 소방서와 병원, 해양경찰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함께 수출길까지 활짝 열린 겁니다. 혁신 제품에 지정되면서 조달청의 도움으로 코이카와 같이 에티오피아의 5개국에 1차 물량 한 130여 대가 나갔고요. 2차 물량을 또 올해 안에 추가 발주를 받았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10월 조달 사업법을 전면 개정해 혁신 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지정 제품 345개에 3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해 혁신 제품 시범 구매를 대폭 확대했는데 이 중 조달청 지정 혁신 시제품은 2년간 480억 원의 구매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혁신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로 확보에 발을 구르던 우리 미생의 중소벤처 기업을 완생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조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 혁신 시제품 구매 범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제한형으로 확대하고 구매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 공공은 물론 민간 시장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음성 메추리 농장 일대의 매몰 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발생 농장 메추리 72만 6천 수와 반경 3km 이내 농장 4곳에 닭과 오리 27만 3천 수 등 5개 농장에서 기르던 가금류 99만 9천여 수를 모두 매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발생 농장 10km 안에 있는 오리 농장 10곳과 도내 메추리 농장 11곳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주한 인도대사를 초청해 인도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시용 지사는 충북을 방문한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대사에게 방사광 가속기를 비롯한 충북의 신성장 산업을 소개하고 인도와 경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대사는 오창에 있는 산업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체를 찾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충북과의 경제 협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청주와 충주의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경쟁률이 1.1대 1을 기록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일반고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624명을 모집한 청주 평준화 일반고는 4,963명이 지원해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평준화가 시행된 충주 지역의 일반고 역시 모집 정원 1,056명에 1,099명이 지원해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학산고등학교만 미달됐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금일 뉴스 진행 도중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